안녕하세요. 네, 리액션 1번호 장양가의 리액션 1번호입니다. 오랜만이라서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잠깐 까먹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오랜만이라 긴장됩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 모자. 가브리마스 ですね。かぶります。저번에했죠。かぶります。帽子をかぶる。じゃーん。이게바로장양광。오늘은요。아이번에뭐하려고하는건이제실전적으로형용사를써봐야된다그래서제가여기에많이준비를해놨어요여기서뭐가나오면이거에대해서제가리액션할게요이리액션시청자분들도따라하시면돼요여기서쓰는건이형용사를많이쓰겠습니다이형용사이타이아마이오이시이아카르이모든마지막이로끝난형용사죠다이게이형용사예요근데오늘은조금또실전적으로대화할때리액션진짜할때진짜리액션할때반사적으로나오는걸알려드리겠습니다그거뭐냐면이형용사는마지막이까지말하잖아요원래는어머시러이든가단어시뭐이로끝나는데반사적으로깜짝놀랐을때는이가안나와요예를들어그러니까한국에서도그거있잖아요그뜨거운거완전뜨거운거맞으면아뜨거이렇게하잖아요일본어도똑같대요뜨겁다가일본아츠이에요아츠이이빼요그냥이를딱그냥빼요그러면어떻게나와요아츠이렇게나오죠아츠이이를버리면아츠밖에없어이게완성이에요한국에서아뜨거일본어똑같대요아츠이거예요이게뭐든지다가능해요아플고아플때도있겠죠그냥아플때도있겠죠그때도아이따이렇게나오는거예요이따이가아니라이타근데마지막에작은수가들어가면더좋아요이따오아즈또뭐가있죠또감정할때도쓸수있어요뭐예를들어오이시이빼고오이시이렇게해도되고음아이많이쓰죠그러니까음악이렇게해도돼요그러면감정표현이돼요좀한번해볼게요여기다가뭐가있냐면땡땡땡지금아무것도없죠이거오오아찔아찔아찔아찔오아찔아찔아뜨거이걸일본어로하면아찔이렇게나오는거예요아찔아찔으송아이고다시만요에이다음에는띠딘띠딘뭐가나올까여기음악이나오면또좋은데데댕데댕데댕데댕데댕데댕데댕데댕오오이거는아츠이반대반대말로하면은오오아차가워차가워차가워차가워이게스메타이라서아스메타스메타이렇게하면돼요이빼면돼그냥스메타이이것도우선스메타크나이데스전전스메타크나이데스평소에서많이쓰는게있어요뭐냐면맛에대한이형용사맛에대한단어가많이있어요예를들어한국어로하면달다쓰다시다이런거있잖아요다일본에서는이형용사예요이형용사여기딱있어요뭐가있냐면짜잔짜잔짜잔짜란초콜릿이초콜릿이건달죠달달다달다달다는일본어로아마이라고해요지금이거때방송지도먹으면안되니까먹은척만할게요와아마이이렇게해도되고와아마이렇게해도돼요이빼도돼요상관없습니다달다초콜릿와아마이다음에는딴딴딴딴딴딴와우아이거누가버려이진짜레몬레몬일본어도똑같지레몬레몬레몬시다시다시다시다맞나요맞죠시다일본어로하면은그래쑥바이에요쑥바이되게재밌죠일본어좀귀엽지않아요쑥바이에요그러니까이거먹으면와쑥바이이렇게해도되고또감정하면반사적으로아쑥바이렇게해도돼요쑥바이렇게해도돼요상관없습니다레몬효과끝데데데데댄아마이했죠쑥바이에따또뭐가나올까요쩐쩐쩐쩐쩐와우대박
커피 몬드 와 진하게 진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맛이 쓰다 써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일본어로 하면은 니가이. 커피는 써요. 일본어로 하면 니가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 되게 이런 것까지 있네요. 커피 이걸 진하게 내리면 여기 맛이 어떻게 돼요? 짠짠짠짠 아 니가 해도 되고 아 니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맛이 이게 약간 싱겁다 이것도 일본어 있어요. 싱겁다가 우스이에요. 우스이 아지 맛이 아지예요. 아지가 우스이하면 싱겁다. 아지가 고이하면 진하다. 이게 두 가지 잘 쓰니까 이게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갔을 때 많이 써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도 나오겠다. 이게 칠리 소스 맛이 어때요?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 이거는 일단 맵다 일본어로 가라이라고 합니다. 가라이. 그러니까 엄청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와 가라 이렇게 해도 되고 우와 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입 빼고. 거기 새콤달콤이라는 걸 표현하면은 달다에다가 맵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이 플러스 가라이예요. 아마 가라이 이렇게 써도 돼요. 아마 가라이. 새콤달콤 저도 좋아요. 새콤달콤 치킨 너겟에도 잘 어울리고 피자에도 잘 어울리죠. 우와 臭이 와 아시겠죠? 臭이 냄새 나다. 약간 비린 냄새 나는데? 비린 냄새 일본어 아세요? 비린 냄새. 나마그사이라고 해요. 나마그사이. 그 사이에다가 생맥주 생 있죠? 나마그사이 이렇게 하면은 냄새. 그게 생선이나 이런 걸 조리할 때 진짜 쓰레기통 보면은 아니죠? 멀리에 있어도 냄새 때문에 장난 아니죠? 나마그사이 데스 이렇게 거기 간주하면은 나마그사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대요. 네. 그리고 덜다가 있죠? 덜다는 일본어 시브이라고 해요. 쓰는 건 뭐가 있지? 과일? 감? 좀 이런 감 먹어도 시브 일본어로 감이 가키라고 해요. 비싸죠 말이 감 가키 그리고 시브이 떫은 감 하면은 일본어 있어요. 시브가키라고 해요. 시브가키 신기하죠. 시브이 가키니까 시브가키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그 시브 한자 그게 잘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도쿄 유명한 지역 시부야의 시부예요. 아 거기 한자 공부 한문 공부도 됐네. 잘했어요. 그래도 맛에 강한 건 아니지만 가위를 사람한테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위험하죠. 아브나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